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안녕하세요. 이거 친구입니다. 오늘은 슬라임! 우리가 슬라임을 리뷰할 재밌겠다. 거예요. 주다 500원이고 괜찮은 모찌를 샀어요. 얘는 젤리 몬스터. 여기는 맛있겠다. 젤리 몬스터인데 푸딩 젤리 몬스터라고. 푸딩 맛있어요. 요건 거 밀크. 안 돼요. 뭐, 먹으면 죽어요. 외신처럼 왜 그래요? 먹으면 죽어요? 몰라요. 이걸로 받쳐요. 이게. 안 돼요. 아! 네? 됐죠? 네?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네, 여기 우선 두 개 슬라임이 있는데요. 우선 푸딩 젤리 몬스터부터. 맛있겠다. 와, 저 만져봐요. 대충 만져봐도 돼요? 네. 뭐 안 묻었죠? 안 묻. 묻잖아. 연수님은 참고로 슬라임 만지는 걸 좀 별로 싫어요. 근데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 특이하네. 네. 신기하다. 계속 만. 아니에요. 잠깐만. 이렇게 만드는 거. 네. 조그만 거라서.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저. 네. 봐봐요. 먼저. 손에 묻었다. 이런 거는 쉽게 떼져요. 이런 거. 이게 겨울이어가지고. 잘 굳었네요. 자기 제품. 원래 겨울은 살짝. 저 좀 씻어도 돼요? 네, 씻고 오세요. 냄새가 너무 안 좋아요. 오, 이거 치약 냄새예요. 제가 겨울철이기 때문에 제가 못 나가겠다. 뭐요? 이쪽 막혀있어요. 이쪽을 나가세요. 먼저 제가 해양침수라고 써있는데 이게 진짜 알로에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쓸 거고요. 우선 물도 준비하고 물풀도 준비했어요. 아, 냄새 이상해. 어머, 여기 머리카락. 이거 맛있는 거 아니야.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맛 없어요. 맛없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맛있게 생겼어? 우선 이렇게 우선 집어넣은 다음에 요번엔 다음은 요거트 밀크 슬라임. 요거트 맛있는데? 이거는 요거트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저요? 이거는 느낌이 꽤 좋아요. 네? 제가 좋아요? 내 친구. 그걸 가져오시면 어떡해요? 요거트 뜨양이 요거트 슬라임 친구. 네. 요거트 먹을 땐 얘도 필요해요. 뭐요? 숟가락 가져오지 마세요. 뭔지 불길해요. 돼요. 밥은 뭐예요? 밥은 이거 불닭인데 왜 갑자기 또 불닭을 가져오셨어요?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제가 네? 팁 알려줄게요. 갑자기? 근데 꼭 하는 정보는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님은 진짜 그냥 섞어 먹는 걸 원래 좋아해요. 그래서 믿을 만한 정보는 아니에요. 우선 둘 다 이거 물로 씻어도 되죠? 돼요. 뭐야? 이거. 뭐예요? 이거 맞추세요? 안 돼요. 소독물이에요. 소독? 아, 소독. 우선 이거를 업그레이드 시켜볼게요. 제가 뭐 무슨 소리예요? 근데 소리가 좀 요란하네요. 저희 형님 손톱이 없으시네요.
은밀한 소리. 뭔가가 이상한데? 그 다음에 얘에다가 이제 수딩젤을 좀 넣어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침착수는 물인데? 맛있겠다. 정말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시작. 어디 왔죠? 손톱이 없었어요. 저 손톱 있어요! 네, 그 손톱이 너무 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서 여기다 대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뭔가가 이거 이거랑 이거 같이 비벼 먹으면 맛있어요? 아니요. 맛있어요? 이것도 맛있겠다. 이거 근데 뭔가 이상한데? 사기 제품. 사기 제품 아니에요. 원래 살짝 풀렸으면 됐겠어요. 여러분, 피란체스 굳어요? 네. 엄마? 어, 굳었다. 이거 붙이면 굳어요. 네. 저 알아요. 어, 옛날에 네. 막 이거 막 녹아서 네. 엄마한테 이거 달라고 해서 이거 했잖아. 녹은 적 있어요? 옛날에 녹아서 이거 달라고 했어요. 물이 최고겠네요, 여러분. 알겠죠? 네. 옛날에 기억나시죠? 대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 쏟으면 안 돼요. 쏟으면 어떻게 돼요? 쏟으면 안 돼요. 물, 맛있겠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제가 투명이 친구 또 있어요. 네. 요거 사기 잘하고 친구 갖고 왔어요. 네, 그건 물이잖아요. 얘는 똑같은 투명이잖아요. 투명색 물 맞죠? 음식이 많이 갖고 왔네요. 여기요.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요? 음식 답 안 보여. 제가 보여드릴까요? 드릴게요. 안 드리지 말아요. 음식 다 보셨죠? 어떻게 이거 부었어? 야 이거 빨리 갖다 놔야죠 냉장고에. 어디? 얘는 냉장고에 사 있는 친구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얘도 냉장고. 아니 아니 뭐지? 얘 낭독 얘 요거 찾아. 아니에요. 화장실. 화장실. 아우. 와, 슬라임 초보예요. 슬라임 아무리 초보여도 이건 아니다. 지금 슬라임 리뷰하는데 갑자기 냉장고에 넣으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어떡해요? 이것도 맞춰. 어떡하지? 왕 있어요? 어떡하지? 여기서 먼저 이거 좀 리뷰하고 있어봐요. 소리 안 나. 네, 전 갈게요. 빠빠. 집에서 지금 물을 마시고 있는데 쏟았네요. 열심히. 여기 있잖아요. 제가 시켰을 때, 굳었을 때. 이거를 받았거든요. 좀 굳은 상태잖아요, 지금. 굳은 상태죠, 여러분. 나는 히어로야. 굳은 얘들을 구해주지. 네, 그러면 얘를 좀 넣어볼게요. 꽉! 약통에 주는 거 되게 아이디어 좋은 거 같아요. 꽤 많이 넣었어요, 저한테는. 제가 과감하게 못 넣는 거 아시죠? 과연 슬라임이 좋아질까? 빨리 찾아라. 네, 갑자기. 빨리 찾아라. 양말 아무데나 벗어놨구만. 축구하는데? 아 연준이 축구 가서 지금 해. 효과가 없는데? 더 굳었어요 느낌이. 그럼 녹았을 때 됐어. 녹았을 때 됐었는데?
이것도 잘못하셨나봐요. 잘못하셨나? 스티커를 고장난 거죠? 고장난 건 아니죠. 역시 사기 제품이라서. 사기 제품 아니라니깐요. 연수님은 하여튼 사기 제품이 너무 좋아하나봐요. 어머 잠깐만요. 네, 연수님은 집에 갔고요. 아니 집에 갔대. 축구를 갔어요. 물이 좀 넣었어요 지금. 꽤 부드러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기포 때문에 지금 안 좋은가? 물 많이 먹으면 뭔가 느낌이. 아 겨울되면 식감이 굳는 게 너무 단점이에요. 저 식감이 다 지금 녹았거든요. 여름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겨울되면 이제 굳으면 좀 어느 정도 괜찮아지겠죠. 녹은 거 어떻게 뭐 아까워서 버릴 수도 없고. 안 그래요 여러분? 아 물 쏟았다. 우선 이렇게 물 좀 묻히고 이렇게. 어우 물 먹었어. 물 먹어서 얕졌어요. 어우 어떡해. 휴지를 닦아야지. 요거트 슬라임도 살짝 보면 녹았거든요? 아니 녹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살려줄게요. 요거트 슬라임 꽤 느낌이 좋아요. 바풍도 되고요. 그러면 한번 제가 뭘 확인해 볼게요. 이만큼만 떼어서 1:1로 이 해양 침수를 넣어볼게요. 이제 해양 침수 실내실 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요 정도 떼고 조금만 익었는데 한번 녹을지 묻을지. 봐요. 이거 완전 그냥 녹았어요. 아 해양 녹는 거구나. 아 근데 왜 살짝 느낌이 진짜 굳은 느낌일까요? 그걸 모르겠네요. 그래도 다행이다. 녹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굳는 것도 필요하죠. 부드러워졌나 한번 더 볼게. 이거 왜 삐져 안 되네. 그나마 좋아졌어요 여러분. 해양침수 녹는데 왜 굳는 느낌이 나는 거 있을까요? 좋아요. 된다. 확실히 좋아졌어요.
확실히 좋아졌네요. 그냥 완전 생각하기 나는 건데. 얘는 그냥 완전 좋은 슬라임이 됐어요. 부드러워요, 되게. 좀 뭐 물건 먹었나? 어떡해, 안 닥쳐! 못 먹었나 봐요. 뭐 많이 넣지 않았는데? 그러면 투명상자 사가지 어떻게 빗대보대? 빼줘야 되는데 우선 양이 좀 이런 걸 빼서 이렇게 이렇게 뺐어. 요 그다음에 요 정도는 또 얘도 먹을 거 아니야. 이따 뭐 새형 침소 같은 거 대주면 그래서 이거를 그냥 섞어볼래. 얘네 줄이 섞었더니 너무 오래됐어요. 굳었어요. 괜찮아요? 여기에게 있는 게 있어요. 진짜 이거 넣으면 있겠다. 이런 거 넣나? 아, 얘 되게, 네, 좋아 보이게. 어쩔 수 없죠? 어? 전 얘를 살려볼게요. 그래서 지금 놓고 올게요. 네, 여러분. 제가 해양 진수를 좀 넣었어요. 근데, 때문이겠죠? 네, 이게 아직은 잘 안 되네요. 나중에 기법 빼면 이불을 들면 다시 할게요. 이제는 더 좋은 슬라임으로 넣을게요. 형이 같은 거 보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어? 일로폼장 슬라임인데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의 슬라임인데요. 슬라임 두 개를 리뷰해보고 살짝 업그레이드도 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재밌으셨나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재밌는 영상 가져올게요. 그러면 안녕!